자, 이거는 발목에 관절이 다 달았죠. 거의 다 달았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이분은 무얼 하냐면 유압술이 한거 아니에요. 이 뼈와 이뼈 사이에 관절염이 생겼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겨 움직이면 아파요. 안 움직이면 안 아파. 그러니까 이 뼈, 이 뼈를 아예 그냥 통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인공관절을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인공관절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 안 했어. 잠시만요. 병원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왜? 해도 되는데. 자, 저는 이런 선택을 드려요. 인공관절의 장점, 단점을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유압술의 장점, 단점을 설명드립니다. 유압술을 하면 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랫동안 못 걸어요. 한두달 동안은, 최소 두달 동안은 뒤꿈치를 땅에 디디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은 붓기 빠지고 뭐하고 하면 2, 3주 지나면 바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절 유압술은 통기부스 기간도 좀 길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을 딛는데 한두달 정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럼 너무 단점이 큰거 아니야? 장점은 뭐야? 장점은 저게 잘 붙으면 안 아파요. 그리고 강한 힘을 생길 수 있죠. 강한 힘을 딛고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수술 안 해도 돼? 10년 지나도?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관절 아예 없애버린 거니까. 아, 그러면 관절 유압술을 하지 왜 인공관절을? 이제 이런 생각하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절 유압술을 하면 처음에 딛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한 두어 달 걸립니다. 길게는 석 달도 걸리고. 또저 금속을 빼려고 수술 한번더할 수도 있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빼기도 해요. 또 20년, 30년 지나면 요 관절, 요 주위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추가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왜? 이큰 관절이 안 움직이니까 이 주위에 있는 관절이 그이 관절의 역할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좀 과사용되거든요, 주위 관절이. 그래서 주위의 작은 관절들의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또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인공관절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덜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뭐가? 특히 우리나라 분들. 앉아서 온돌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 발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발바닥에 앉을 때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발목이 꺾어져야 돼요. 근데 저걸 유압술을 하면 이렇게 안 꺾어져요.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꺾어져요. 요거는 요 정도는 되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뭘 짚고 일어나셔야 서양식 생활, 소파, 침대, 양변기도 좌식 양변기 뭐 그런 거 생활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또 하나, 이거는 단점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걸을 때 쩔름쩔름 다리를 절름걸음하는 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보행해요. 뛰어다니기는 힘들죠. 100m 달리기 힘들고 마라톤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일반 보행할 때는 그 티가 나지는 않아요. 오르막길 오를 때는 좀 티가 납니다. 왜냐면 다리를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오르막길 걸을 때는 약간 이렇게 걷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장점부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장점 하나를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볼까요? 안 아프다는 거. 아까 대 인공관절 하면 한 1점, 1.5점, 2점 정도는 통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관절 괜찮으면 뼈만 잘 붙으면 통증은 거의 없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인공관절의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유압술의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저는 반반합니다, 반반. 이런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께 선택의 여지를 드려요. 그러면 거의 반반입니다, 5대5.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인공관절을 더 선호를 하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관절 유합술을 더 선호하세요. 물론 저처럼 반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학교에서 생활 학교 교사이신 분들이랑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있으신 분들이랑 또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다 틀립니다. 생활 패턴이 오래 서서 오래 걷는 분하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어떤 거에 맞는지는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또 방송이 나오네요. 이번 환자 보호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아우, 방송이 까먹었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어쨌든 이런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본인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인공관절 했다가 나중에 유압술로 바꿀 수 있냐, 통증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유압술 했다가 인공관절로 바꿀 수 있냐, 유압술을 어떤 종류를 했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수술은 약간 이제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유압술을 조금 더 볼까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게 이걸 유압술을 한 분, 이 뼈를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 통뼈 관절을 붙인 다음에 이게 발목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아예 그냥 완전 발목이 그냥 완전히 굳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움직입니다. 자, 이분도 여기는 그 3단계 좀 약 앞으로 쑥쑥 빠지네요. 이건 앞으로 쑥쑥 빠지는 거 불안정성이 있고 이거는 바깥쪽에 이제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금속판을 대고 나삿못을 해서 이렇게 유압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통뼈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뒤로 이 정도 제껴지고 발바닥도 제껴지고 안으로 바깥도 어느 정도는 제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뽀짱다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뽀짱다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관절 고정술 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이렇게 나삿못을 두 개 쓰는 분, 세 개 쓰는 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 다섯 개 썼네요. 발목 이 정도 움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 이거는 이제 2차성 관절염인데 감염이 됐었던지 어쨌든 이렇게 금속으로 되는 경우, 금속하고 나사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디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실패했는데요. 그러면 하기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금속판을 한 두 개 정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옆에 있는 뼈도 갖다 붙이고 나사못도 갖다 붙이고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뒤꿈치가 자꾸 안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자꾸 접질리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잡아주는 뒤꿈치 수술.